두 번째 추천 매물 역시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매물인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발호재와 수변 조망권을 가지는 법. 네, 지금 들어가 보실 매물은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평택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수변 조망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름 IC에서 1.5km 있는 안성 천변에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평수는 159평이고요. 연면적은 40.7평입니다. 물론 더 많이 지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층짜리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프탑 형태로 20평 추가를 사용 가능하고 용도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기는 2016년 7월 준공 완료된 상황이고 매매가는 8억 7천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뿐만이 아니고 건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물론 평택은 호재만을 얘기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라든지 미군부대라든지 안중역세권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교집합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집가 상승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서 임대 수익까지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가 건물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현재에도 굉장히 유명한 카페로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라도 지금 이 시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카페로 전부 다 찾아서 가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월 매출은 평균적으로 1,500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성수기에는 최대 한 3천만 원 정도의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이런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프탑 및 데크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가능하고 평일 및 휴일에도 지금 나들이 객이 굉장히 증가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카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쪽에 유입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평택 생활권 내에 유일한 수변 조망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 나들이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물 주변에서 근린생활시설, 뭐 카페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평택시에서는 르네상스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수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강변가가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는 이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격 분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매매가가 8억 7천만 원인데 지금 임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이 임대라는 것은 항상 바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뭐 1,500이라든지 1,800 정도의 월 순수익이 순수익이 나오고 있는 이런 카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항상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에 400만 원에 임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출 가능가는 4억 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투자는 4억 원으로도 이 안정적인 상가 건물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수변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로서의 입지는 굉장히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평택시에서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수변 주변은 한 번씩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평일이나 휴일엔 나들이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군 기지 이전 사업으로 집가가 상승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중역이나 삼성전자 미군 기지의 교집합으로서 안정적인 수익뿐만이 아니고 차익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멋진 입지 여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